존경하는 시흥 시민 여러분, 시흥시장 임병택입니다. 정부가 24일 오전 광명 시흥지구를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확정했습니다. 시흥시는 과림동과 무진해동, 금이동 일원이 교통과 일자리, 교육과 녹지를 갖춘 수도권 서남부 거점 도시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지정된 광명 시흥지구는 지난 2010년부터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과 해제,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갈등과 피해를 불러왔고 지역 발전에도 많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시흥시와 시흥시민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시흥시는 그동안 3기 신도시 지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이번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새로운 명품도시 조성의 계기가 마련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지역 원주민과 기업체의 재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입니다. 이번 시흥 광명지구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흥시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며 원주민과 기업인의 선이주, 재정착 등의 대책을 반드시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 시는 현재 6개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교통인프라 및 기반시설 부족, 신도심과 구도심 간의 주민 갈등, 사회복지 기초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번 신도시 개발로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함과 동시에 기존 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함으로써 부족한 사회기반시설 역시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시흥시는 이러한 의견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으며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내용이 반영되고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 사업은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환영과 우려의 시선이 공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흥시는 시흥시민의 정부입니다. 다양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추진하며 시흥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수도권 서남부 중심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